비례정당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의 비례 후보 결정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난사판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의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을 근거로 해서 지역구 15석을 내놓아라 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제대로 부인되고 있지 않는 것을 봐도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가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비례정당은 바로 우리 국민의 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힘 후보를 제시할로서 비례 후보를 제시할 때가 똑같은 기준으로 간명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례정당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처럼 조국 같은 사람, 창원 간첩당 관련 단체의 사람,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의 후신 관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공천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국민의 힘이라면 제시할 만한 분들을 똑같은 기준에서 국민들께 제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